그래서 시험지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언제든지 시험 치면 되니까. 그냥 뭐 시험지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 아, 일단 이거부터 보고요. 지민이부터 볼 거는. 오케이. 그래서 쭉쭉쭉쭉 와우. 질문에 답하기 해서 누가 한번 어떻게 좀딴 거를 보라.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풀이를 해준 건지 아닌 건지만 좀 볼게요. 보자. 풀이를 해줬던 건가? 했던 거구나.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자, 예풀이 하겠습니다. 잘 했는 것 같네요. 풀이는. 저걸로 하고. 그 다음에 복습 했고 책 숙제 질문 답변하기는 풀이 다 했던 거고 이거는 풀이를 다 했던 거니까 여기서 틀린 거 있으면 딱 봐 반드시 카톡으로 날리면 되겠지? 카톡으로 딱 봐면 어떻게 날릴까? 그 다음에 뭐 버럭버럭하는 이모티콘 보내면 되나요? 오케이. 자, 일단 이상하다. 점수를 알려달라고 한것 같은데 아니구나. 점수를 알려달라고 안 하니까 점수를 안 알려주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어려웠습니까? 오케이. 왜 어려웠지? 쉬워야 되는데? 난리가 났다. 그래서 진행 방식 저장 확인. 너는 이제 비켜도 되고. 자,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의문문.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뭐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시험 문제에는 여러분들이 뭘 알고, 뭘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데, 이 제목이 뭐다? 뭐가 있는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뭐라고 대답하지 않는다? yes나 no로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게 의문사 있는 의문문도 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fish? 이거는 yes, no로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yes, no로 대답하면 안 되죠. Do you like fish or meat?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Do you like fish or meat? 너 근데 너 물고기 좋아하냐? 아니면 고기 좋아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다 대고 yes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의문사가 없는데도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유일한 게 이런 거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한다? 선택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것도 yes, no로 대답할 수 없고요. 너는 생선이 좋냐? 고기가 좋냐? 그래? 그렇죠. 질문하는 사람 기 빠지겠죠. 너는 생선이 좋냐? 고기가 좋냐? 이렇게 물었으면 나는 생선이 좋아. 나는 고기가 좋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 경우도 예스로 대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네 생일 언제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네 생일 언제니라고 묻고 싶으면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 묻죠. 여기다 대고 그래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예스로 대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선택 의문문 A가 좋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근데 아니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도 yes, no로 대답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여섯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When, where, how, why, who, what, which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부 다 yes, no로 대답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이죠.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Nothing. Wow, you are a 빈털터리. 감사합니다. 오케이. Are there arrows in the box? 이거 뭔 뜻이에요? Are there arrows in the box? 거기 상자 안에 화살들이 그렇죠. 황자 안에 화살이 들어있냐? 그렇죠. 나 쏠려 그러는 거냐? 물어보겠죠. 있으면 yes.
그렇죠. There are죠.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yes, there are arrows가 생략됐으니까 화살들이 있다. 없으면 no, there aren't arrows 이렇게 대답하겠죠. 있냐 없냐 존재 유무를 물어보는 there plus be 동사입니다. 한 개가 있으면 there is, 여러 개가 있으면 there aren't인데 물을 때는 is there, are there 이렇게 물어보죠. 어쨌든 있냐 없냐 물어봤으니까 있으면 yes, 없으면 no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breakfast? 뭔 소리예요? 아침 먹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다. 상대방에 대한 뭐 체크기 때문에 팩트 체크기 때문에 뭘 물어보는 거다. 습관을 물어보는 거죠. 너도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갖고 있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아침 먹는 습관 가지고 있으면 yes I do 이런 거고요. 안 먹으면 no I don't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너 오늘 아침에 아침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려면 무슨 시제 의문문이 돼야 돼요? 과거 시제가 돼야 되니까 너 오늘 아침에 아침 먹었냐 하고 싶으면 Do you have breakfast가 아니고 Did you have breakfast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es Michael go to school? 그렇죠? 이게 마이클 히니까. 그러니까 마이클이 학생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학생이라면 뭐라 그런다? Yes. He does. 그렇죠? 학교 다닙니다. 안 다니면 no, he doesn't 하면 되겠죠. 퇴학당했어요. 그 다음에 do you like your brothers? Okay. Do you like your brother? No. 됐습니까? Hey, brother 있는 사람이 여기 한 명밖에 없네요. 됐습니까? Okay. 그래서 yes, no question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다음 문제. 다음 중 어법에 어긋나는 걸 골라라. 그러니까 어딘가 틀린 데가 있으면 바르게 고쳐주면 답이 나오겠죠. 고칠 데가 없는 게 답이겠죠. 그래서 Do Steve and Brian often go to the park?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이 문장은 안만 길어봤자 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Steve and Brian 안만 길어봤자 뭐고? 데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거 무슨 부사? 빈도 부사의 위치, 일반 동사의 앞. 그렇죠? 여기가 데이니까 뭐하고도 잘 맞다. 두하고도 잘 맞고 고하고도 잘 맞죠. 비동사 있는 문장이 아니고 뭐 일반 동사 있는 의문문이니까 두가 나오는 거. 여기에 R가 나와 있으면 틀리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R가 나오는 틀리 R가 있으면 틀리는 이유는 누가 대답한다? 고가 대답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does가 나오면 안 되는 이유는 누가 대답한다? 스티브 앤 브라이언이 대답해 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open은 빈도부사, 그 다음에 to the park. 그래서 틀린 데가 한 군데도 없네요. 하나씩 따져봤더니.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Sumi never eats apples. 오케이. Sumi는 절대로 사과를 안 먹는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Sumi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쉬니까 뭐가 맞다? eats가 왔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과 셀수 있으니까 an apple 하든지 apples 하든지 the apple 하든지 the apples 하든지 어쨌든 명사를 그냥 쓰는 경우가 없고 어떻게 쓰든지 문장 속에 셀수 있는 명사를 쓰는 네 가지 방법 an apple로 쓰든지 또는 아세 가지 방법이구나 the apple로 쓰든지 또는 the apples로 쓰든지 어떻게 쓰는 일은 절대로 없다. 애플 이렇게 쓰는 일은 없다. 왜? 얘를 뭐할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셀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하나 더 남았네 참. 네 가지 맞네. 애플스 이것도 되죠.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가 문장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쓸 일은 없다. 이렇게 쓸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자, 그리고 얘들은 공통점이 있다. 얘들은 공통점이 있다. 더가 붙었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서 더 우리말에 더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영어에서의 더에 대해서 영어를 쓰는 사람처럼 생각해야 돼요. 자, 더는 어떨 때 쓴다 했냐? 크게 얘기하면 어떨 때 더를 쓴다? 특별할 때라 그랬어. 특별할 때.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좀몇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첫 번째, Hey, 승빈, please close the window. 그렇죠. 딴거 아니고 저 창문 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는 어떨 때 쓴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쓴다. 그게 한 개일 때도 쓸수 있고 여러 개일 때도 쓸수 있습니다. 더에 대해서 학생들 착각하는 게 이런 건안 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 있어. 상관없어. 그렇습니까? 한 개든 여러 개든 아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이 한 개면 이렇게 쓸 거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게 여러 개면 이렇게 써요. 이게 어와의 차이점입니다. 어 뒤에는 반드시 단수만 가능하죠. 자, 그래서 더를 붙이는 첫 번째 경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번째 경우,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걸 다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나에겐 책한 권이 있는데, I have a book 이랬어. 근데 그 책은 엄청 비싸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the book is expensive, very expensive. 그럼 여기에는 왜 어고 여기에는 왜 더냐? 이건 처음 얘기한 거잖아. 그렇죠? 처음 얘기했는데 책이 몇 권이니까 한 권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근데 그 책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 동일한 물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더를 써요. 아까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할 때더 쓴다. 만약에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책이 아, 다 비싼 책이야. 그러면 이때는 I have books고 여기에는 뭐가 되겠다? The books are expensive. 동일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어를 붙일 수가 없죠. 여기 여러 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어를 원래는 붙여야 되는데 못 붙여 여러 개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더를 붙이는 경우 축구하다. 축구하다. 네. 플레이 사커. 피아노 연주하다. 피아노 그럴 때더 좋아하죠. 그렇죠? 아침 먹다. Have the breakfast야. Have breakfast야. Have breakfast. 더 쓰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식사했는지 우리가 한국 사람들 인사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아이고 아침 드셨습니까? 아이 점심 드셨습니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인사 대신에 안녕하세요 대신에 여러분들 나이가 좀 들면 친구한테 안부 전화했고 야 점심 먹었냐? 뭐한 내가 1시쯤 전화한다. 그럼 친구한테 뭐잘 있었니? 그런 다음에 뭐 별로 할말 없으면 야 점심은 먹었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죠? 인사말로 식사 여부를 확인해 자꾸. 그렇죠? 그럼 밥 먹었는지 안 했는지 하루에 말할 기회가 많겠죠? 그렇죠? 그럼 귀찮게 더를 넣어야 되겠어? 안 넣어야 되겠어? 그렇죠? 식사 명에는 더를 안 넣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study the English야. I study English야. 그렇죠?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썼는데 알고 봤더니 과목명 앞에 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됐습니까? 더를 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규칙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규칙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더 나아. 더를 쓰지 않는 경우, 선생님 인터넷 검색하고 쭉 나와. 그럼 뭐라고 나오냐? 뭐, 과목명에 안 쓴다. 식사명에 안 쓴다. 그 다음에 뭐, 또 뭐야? 더를 안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어떤 물체를 용도대로 쓸때안 쓴다. 뭐 이래요. 자러 가다. Go to bed. Go to the bed 안 하잖아. 그게 어떤 물건을 용도대로 사용할 때안 쓴다는 규칙인 거야. 학교 가다. Go to school이잖아. 더안 쓰고 어도 안 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학교 가다. Go to school. 아침 먹다. Have breakfast.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힌 다음에 아 이런 규칙이 있었구나. 반대로 더를 쓰는 경우에 대해 안 쓰는 경우하고 더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살짝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쓰느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좋은 학생 뭐 가장 좋은 학생 더 무슨 스튜던트야 더 최고의 학생이니까 더 베스트 스튜던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훌륭한 학생이면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하니까 더 썼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달리기 했는데 1등으로 들어온 사람 러너는 러너인데 1등 들어온 러너래 그러면 퍼스트 러너인데 그냥 퍼스트 러너가 아니고 뭐야? 더 퍼스트 러너 1등 들어왔으면 특별하잖아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더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 apples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길어졌습니다 있습니까? apples 이렇게 쓰면 된다 그냥 apple이라고 쓰면 그건 틀렸다
그래서 얘도 틀린 데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보면 이거 빈도 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앞이죠. 만약에 수미가 사과를 먹지 않는다. 수미가 사과를 먹는다는 수미 eats apples인데 거기다 not 넣으면 수미 doesn't eat apple이죠. doesn't 들어갈 자리에 never 똑같이 들어갑니다. not 들어갈 위치다. not 들어갈 위치를 좀뭐 암기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조비 뒤 일반 앞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조동사와 그 다음에 무슨 동사 뒤? 조동사와 비동사 뒤,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이라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 다음에 they usually are at home.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들이 보통 어디에 있다? 집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에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맞는지 틀리는지는 여기에다가 일단 얘를 빼보고 그들은 집에 없다 하고 싶은 뭐야? They are not at home이죠. 그래서 not 들어갈 위치 여기인데 never가 여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뭘 물어본 거다? 빈도 부사의 위치가 잘못된 걸 눈치챌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항상 너랑 같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너랑 같이 없다는 뭐예요? I am not with죠. 그러니까 not의 위치하고 빈도 부사 위치 같으니까 틀린 데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반 동사 앞에 있죠. 우리는 가끔씩 쿠키를 만든다. We don't make cookies. 만들지 않는다 할 때는 don't가 여기 들어가니까 빈도 부사 위치 똑같이 sometimes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빈도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조비 뒤 일반 앞 또는 not이 들어갈 위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가를 다시 물어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선생님께 가끔 이메일을 보낸다. 나는 선생님 누가 나의 선생님이 미안합니다. 누가 나의 선생님이 얼마나 자주 가끔씩 무엇을 이메일을 뭐 한다 보내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나의 선생님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he 아니면 she니까 여기에 조심해야 될건 send가 아니고 뭐가 사용될 예정이다. sends가 사용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 가끔, 이게 가끔 영어로 뭐고, sometimes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often에 대한 대답을 하라 그랬죠? How often이 무슨 뜻이길래? 얼마나 자주.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 내릴 수 있는 애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부른다? 빈도부사라고 한다 했죠. 됐습니까? How often도 되고, 뭐도 된다 했습니까? How many times도 된다 했어. time이 여기서는 시간이란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번, 횟수, 얼마나 여러 번, 얼마나 자주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빈도부사라 했고, 마찬가지. 이걸 문제로 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뭐의 위치? 그렇죠. 여기에 sends, sometimes가 sends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보내지 않는다가 뭐니까? doesn't send니까 sometimes가 여기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My teacher가 어찌 뭐 한다? sometimes send 한다. 무엇을? emails를. 됐습니까? 얘는 뭐야? 아, 마침표였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빈도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여기에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 sometimes 어떤 애들 그런 애들이 진짜 무식한 애들 있다니까 여기에 선생님 S 있으니까 여기 쓰면 안 돼요 그런 애들 있다니까 동사에 S를 붙여 여기에 does가 들어간 거지 여기 does가 왜 들어가나 동사도 아닌데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뭐 is she 했어요 she's my sister eas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he's my sister easy 이게 무슨 뜻이야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인 뭐다 easy다 여기에 easy 할때 왜? 자, 여러분들 이 단어 뜻 알죠? 무슨 뜻이에요, 이거? 쉬운이죠. 근데 왜 여기 소문자 안 하고 왜 대문자 했지? 이게 사람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고유 명사. 그러니까 사람 이름인데 easy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누군가를 소개하는 거죠. 이러한 쉼표를 보고 수업 시간에 리더스뱅크 수업할 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쉼표는 다른 쉼표하고 다르게 좀 특별해서 뭐의 쉼표라 그런다? 그렇죠. 동격은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인 뭐뭐 my sister인 이지 됐습니까? my sister는 이지하고 같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my sister is 이지라는 말도 만들 수 있습니다. my sister의 이름은 이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긴 당연히 누구냐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who is she?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은 뭐냐? 왜안 넘어가? 자, it's in my room. 이게 뜻은 뭐예요?
내 방에 있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것은 내 방에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Where is the head? 이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The head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Which one do you want? 이건 무슨 뜻이야? 어느 것 하나를 너는 원하니? 이거죠. 물건 두 개를 갖다 놓고 Which one do you want?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나는 이것을 원한다. I want 이거 th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난 저게 좋아. I want that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Do you read the book에 대해서는 만약에 read 한다면 그렇죠. Yes, I do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겠고. Does she like it? 만약에 안 좋은다면 she doesn't like it. 그다음에 Are they your keys? 이랬어. 그러면 만약에 저뭐 저것들은 네 열쇠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열쇠가 맞으면 yes, they are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계속해서 뭐라고 물었더니 she has a stone. 그녀가 돌띠를 갖고 있대. 저거 나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당연히 뭐라고 물어야 되겠다. What does Sumi have in her pocket? 주머니에 뭘 갖고 있어? 동전이 없으니까 돌이라도 놓고 다니나 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뭐 일단 do we go there 하고 있습니다. Do we go? Do we go의 뜻은 우리는 가니, there는 거기에, 거기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where가 또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Where를 또 고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How do we go there?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갑니까? 이런 거죠.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Where를 또 넣으면 이상하죠. 어디에 우리는 거기에 가니?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I'm good, thanks.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내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나는 어떤 상태다? 나는 괜찮은 상태고 물어봐줘도 돼. 이거 뭐 묶인 거야? 이거 뭐 묶이? 이거 안부 묶이죠 이거. 그렇죠? 안부를 물어봤더니 나는 잘 지내고 있고 안부 물어봐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고. 그럼 안부 묻는 표현은 당연히 뭐겠다? How are you겠죠. 그러니까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굿이 아까처럼 이지처럼 이렇게 굿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무슨 뜻이야? I am good 이러면. 그렇죠. 내 이름이 굿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사람 이름이 굿인 굿맨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미국 사람 중에 이름이 굿맨 이런 사람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cycling in the room. 자, 여기에 is가 여기 붙어 있는데 물음표야. 그렇죠? 그럼 여기 답이 올수될수 있는 건두 개밖에 없어. 뭐 아니면 뭐야? 그렇죠. what 아니면 who죠. 그렇죠? 자, 이거 뭐가 뭐인 의문문이야, 이거?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뭐라 해야 되고? 명사라 해야 되고. 주어가 의문문이라면 주어는 뭐밖에 못해? 명사밖에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명사를 보고 무슨 시라고 그동안 꾸준히 수업했고, 이름시라고 했고, 이름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어? 그렇죠?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이름시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누가 방 안에서 자전거 타고 있냐고 묻는, 누가 방 안에서 울고 있냐고 묻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who is crying in the room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이게 붙어 있는 것만 보고도 아 이거 의문문인데 얘가 왜 is crying? is she crying? why is she crying? 이런 게안돼 있네. 얘가 얘랑 붙어 있는데 물음표야? 아 그럼 의문사가 주어구나. 의문사가 주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메리가 울고 있으면 뭐라고 대답한대? Mary is crying in the room. 어순이 하나도 안 바뀌죠. 의문사가 주어일 때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은 말의 순서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 Okay, is it a dog? 그거 개냐? 여기서 개를 처음 봤나 봐요. 아니면 뭐 개가 개같이 안 생겼다든지. 그랬더니 뭐라 그런 다음에 It's a cat. 그건 뭐나? 고양이다. 그럼 당연히 No, it isn't a dog, it's a cat 이랬겠죠 뭐. 됐습니까? No, I am not a dog. 나는 뭐가 아니다? 개가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고. 그거 개냐 그랬는데 난 개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Yes, it isn't 있다고. No, it is 이런 거 어딨습니까? No는 not이랑 같이 써야 되고, yes는 not이랑 쓰면 안 되고요. Yes, it is는 왜안 되냐? 그래, 맞아. 그건 고양이. 그거 개냐? 그래, 맞아. 그거 고양이야.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거죠. 그 다음에 yes, they are 그랬어요. Yes, they are가 나올 수 있으면 일단 얘는 지워버렸어. 왜 지웠죠? 그렇죠. 지금 1번하고 2번은 의문사가 있는데 yes, no로 대답하면 이상한 거죠. 됐습니까? Okay, do they like apples? 여기에 대한 대답은 만약에 사과를 좋아한다면 yes, they do. 그렇죠. Yes, they are apples입니까? 그렇죠. 그들은 사과 좋아했니? 하니 그랬더니 yes, they are apples. 사과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그래, 그들은 사과야. 이랬습니다. 안 되죠. 그렇죠. Yes, they are는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얘한테는. 그다음, is Steve cooking in the kitchen? 그래서 만약에 요리하고 있다면 yes, he is죠. Yes, they are가 아니죠. 얘도 아니고요. Are Amy and John from Korea? Yes, they are. 그렇죠. 양만 길어봤자 they고요. Amy하고 John은 한국 출신이니 한국에서 왔니? 그랬더니 Yes, they are from Korea. 그래, 한국 사람들이야. 이름이 근데 왜 저래? 오케이, 한국에 태어났어. 나 옳은 거 골라라. Is he a teacher? 맞나요? 네. 맞죠? 네. 틀렸는데 어디 고칠까요? Is he a teacher? 맞나요? 어디가 틀렸나요? He가 틀렸죠. 소문자 써야죠. 문장의 시작도 아닌데. Is he a teacher? Is he a teacher? Is he a teacher? 됐습니까? He면 몇 명이야? 한 명이면 선생님도 몇 명이야? 한 명. 그래서 얘하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수의 일치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지켜야 할 규칙 중에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빈도 부사 만들라는데 이번에는 묻지 않는 말이 아니고 묻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과자를 자주 만든다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 데이가 뭐 한다? 메이크 한다. 무엇을? 쿠키즈를. 이거부터 먼저 만들었죠. 쿠키를 만든다. 그럼 여기다가 자주가 often인데 often을 집어넣으면 데이 Often make cookies고 얘를 묻는 말 하고 싶으면 여기 들어있던 거 꺼내 쓰면 되겠죠. 그래서 do they often make cookies? Often은 일반 동사 앞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do they often make the cookies? 하고 마치 표현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자 이거 어쩌고저쩌고 너는 필요하니고요. 더 스톤이 있습니다. 그쵸? 더 스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와시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명사란 얘기죠.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명사라는 얘기나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나 이게 안만 길어봤자 이시나 them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나 다 똑같이 얘가 다 명사란 얘기고요. 그럼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what을 또 쓰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When do you need a stone? 돌이 언제 필요하니? 너 때릴 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Does Sumi meet Joh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o나 또는 목적어니까 Whom도 된다 했습니다. Who나 Whom에 대한 대답이 있죠. 그렇죠? What은 안 됩니다. 사람이니까. 오케이. 그럼 What does Sumi meet? 안 되겠죠. Where겠죠. What도 마찬가지 안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 Are you students? 그래서 이거 you는 무슨 뜻도 있지만 너란 뜻도 있지만 he, 들이란 뜻도 있죠. 여기에서 너란 뜻이야, 너희들이란 뜻이야. 뭐 보고 하냐면 얘 보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은 학생들이니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yes, we are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Yes, I am. 골랐다가 틀린 사람 있나요, 혹시? 아니겠죠.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Are you students 했는데 당연히 그래. 나는입니까? 우리는입니까? 니들 학생들이냐 그랬는데 예, 우리 학생들이다 이래야 되겠죠. 일단 no, I am 뭐안 되고요. we가 아니라서 틀렸고요. no랑 썼는데 not도 없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들 학생들이니 그랬는데 그래 너희들은 학생들이다 이러겠습니까? 우리는 학생이라 그래요. 얘도 틀렸다 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또 여기 유가 들어가서 니네들 학생들이니 했는데 아니 니들 학생들 아니다 이랬습니까? 우리 학생들 아니다 하겠습니까? 우리로 바뀌어야 되겠죠. 오케이. 뭐 이런 문제 딱 보면 선생님이 좀 사기친 것 같다, 뭔가 함정 파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딱 오지 않나요? 좀 함정에 걸리는 애도 있나요? 뭐 Yes, I am 뭐 이런 거 고르는 사람 있나요? 없겠지 설마.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맞는 것을 골라라. What does she has? 맞나요? 하나씩 고쳐주면 되는 거죠? 얘를 어디 고쳐줄까? has를 뭐로? 그렇죠. What does she have? 그 다음에 are that my toy? 맞나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고쳐줄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방법이 있고 2번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두 군데를 고쳐야 되고 하나는 한 군데만 고치면 되죠. 일단 한 군데만 고치는 걸로는 where? Are they my toys? 두 군데 고치는 거잖아. 한 군데만 고치고 싶으면 뭐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한 군데만 고쳐보라니까. 그렇죠. 한 군데만 고치고 싶으면 is that my toy? 이렇게 하든지. 두 군데 고치고 싶으면 그렇죠. are 막 대세 원래 복수형은 저것들이니까 they도 되긴 하지만 안 길어봤자 얘를 they로 바꿔 쓸수 있지만 those죠. are those my toys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toys로 바뀌는 걸 보고 those랑 toys 무슨 관계? 아 방금 전에 얘기해줬다 수의 위치 됐습니까? 여럿이니까 여럿이 와줘야죠. 어쨌든 뭐둘다 틀렸고요. How are you? 맞겠죠. 그다음에 Do you like they? 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다? Do you like them? 목적격 와야 되는데 주격 와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Does they eat lunch at one? 예, 여기도 고쳐주는 방법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죠. 그렇죠? 일단 간단하게 고치고 싶으면 간단하게 고치는 것과 이것저것 고민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은 그렇죠. Do they eat lunch at one? 하든지 아니면 does는 난 does가 너무 좋아. 난 does 꼴보기 싫어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he나 she나 it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건 얘네요. 그다음 doing now, is John doing now? John은 지금 뭐 이거 진행형 시제를 했습니다. 어떤 시 됐으니까 비동사 꼭 있어야 되고 여기에 더즈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중일 때 이런 사기 친다 해서 어우 초급 사기 이런 거에 걸리는 애들 있다니까. Does John doing? 어우 그런 거 있어. Is John doing? 오케이. 그래서 John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인지 궁금하니까 What is John doing now겠죠. 뭐 하고 있는 중이니. 그다음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알맞은 걸 골라라. 자 이거 뭐라고 읽어요? Mr. Smith죠, Mr. Smith. 한번 길어봤자 he죠, he.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뭐 Mrs. Smith라든지 Mrs. Smith 이런 건 전부 다 한번 길어봤자 뭐야? 이건 she죠. 그쵸? 이런 건 여자한테 붙이는 호칭이죠.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든지 결혼한 여자라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인데 yes I am 안 되고 그 다음에 no he is, no he isn't 그럼 답이 되나요? no he isn't면 답이 되겠죠. 그쵸? 어? 그럼 답은 뭐야? I don't know. 그쵸? 스미스 친절하냐 그랬는데 자 이거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는데 노인 것도 답이 안 되고 예스인 것도 다 답이 안 돼. 그러면 나 모른다라는 것도 답이 될 수가 있죠. 나그 사람 몰라.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are you? I'm good. Nice to meet you. 그렇죠? 이게 그거죠. 그렇죠? 이거 무슨 뜻이야? 그렇죠. 내 이름 구시고 만나서 반갑다니까 여기 들어갈 질문은 뭐예요? Who are you? 이거. 너 누구냐? 됐습니까? 장난 한번 쳐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하우 골라갖고 눈치챘나요, 이거? 선생님 장난친 거?
못 쳤어요? 내 이름 굿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왜 대문자야? 고유명사라서. 아, 그러니까. 이제 끼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대소문자 이런 거뭐 별로 신경 안 쓰잖아 시험 칠 때. 네. 대소문자 신경 써야 된다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다음에 대화가 바르게 됐지 뭐. Do you like them? Yes, I am. 맞나요? 오케이. 좀 조용히 있는 사람한테 시켰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Yes, I do. 아, 너무 쉬워가지고 조용히 있었구나. Does your sister study that? Yes, she does. 맞나요? 맞아요? 오케이.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Does Jane live here? Yes, she is. 맞나요? 그럼 어디 고칠까요? Yes, she does.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Is she your friend? No, she isn't. 맞나요? Is she your friend? No, she isn't. 맞나요? 모르겠는 건 없고요. 틀렸으면 뭐 여기가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맞았으면 뭐 맞았다 얘기하면 되겠죠. 선생님, 이번 틀린 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물어볼 거 기다리시고요. 맞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Are you sad? No, I don't. 맞나요? 틀렸어? 그럼 어떻게 고칠 건데? No, I aren't. I am not. 뭐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답이 두 개인가? 이번 주에 2번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알리스 아이유얼 이즈유 이즈유얼 뭐 어느 거할 건데? 응? 어? 되게 어려운 문제죠, 이거. 그렇죠. 너무너무 어렵죠. 이번 어떻게 고칠 건데? 어? 뭐, 어느 거할 건데? 어느 거할 건데? 이주로 한다고? 왜? Your sister. Your sister는 Is she a student? Yes, she does. 이렇게 하면 고치면 끝났어, 그러면? 그럼 뭐? Yes, she isn't. Yes, she is. Yes, she is. 그렇죠. 이렇게 고쳐야죠. 이렇게 다. Do you like them? Yes, I do. Is she a student? Yes, she is. 내가 안만 길어봤자 왜 하는데? 이게 R가 R인지 is인지 그렇게 고민돼요? 어? 그럼 Are she a student야? 어? Yes, she is. Does Jane live here? Yes, she does. 그러니까 뭐가 있는 의문문하고 일반 동사가 있는 의문문하고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하고 뭔가가 다르죠. Are you sad? Yes, I am not. No, I am. Yes, no, I am not. Is she your friend? No, she isn't my friend. 이게 그렇게 고민되나?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데? 뭐 어를 여기다 넣어야 되냐? 필요 없습니다. 소유격 있을 때는 어나 더를 안 씁니다. 소유격 쓰는 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어 더까지 또 쓰라고? 알겠습니까? 어나 더는 뭐 있을 때 소유격 있을 때안 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엄마야? 내가 뭘 골랐지? 아 이거 골라야 되는데.
미안. 됐습니까? 아, 틀렸어. 터치 잘못했고. 자,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데 뭐야 너는? 그래서 아 그다음 이거 풀어야지. 꼭 제한모드 여기라고요. 꼭 하라니깐 봐야지. 이번에 또 제한모드 안 하고 수정모드에 사는 사람 딱밥 때려야지. 오케이. 그래서 Your brother is tall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Yes, is your brother ta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Is your brother tall? 이라고 묻고 그 다음에 대답할 땐 Yes. 자, 앙망길어봤자를 꼭 써야 됩니다. 대답할 때는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야. Yes, he is. 이걸 my brother 하면 틀렸습니다. 알겠습니까? 틀린 거예요. 이렇게 고쳐줘야 돼. 영어에서는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are a good student. 너는 착한 학생이다. 그러면 너는 착한 학생이니는, Are you? 그렇죠. Are you a good student? 이렇게 묻고, 맞으니까, Yes, I am. 여기 물음표 있으면 맞다 하겠어요? 틀렸다 하겠어요? 당연히 틀렸다 하겠죠, 내가. 그렇죠? 물음표 다 했죠? 그쵸? 네. 그 다음, Jane had two brothers를 묻는 말로 바꾸면, 이번엔 뭐, does Jane have two, 그렇죠, brothers 하고 물어보고 하고, 없으니까 Jane 꼭 안만 길어봤자 하라 그랬어. 그래서 no, she, 그렇죠, doesn't.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 다음에, you have a big dog. 너는 큰게 가지고 있니? 맞고, 이거 Do you have a big dog? 이죠. Do you have a big dog? 물었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Yes, I do 하면 되겠죠. Yes, I am a dog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r mother makes them cookies.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께서 그들에게 쿠키를 만들어 주신다는데 Does make them cookies 하면 되겠죠. Does her mother make them cookies. 오케이. 그래서 her mother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no, she doesn't 되겠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오케이. 풀이해줬는데 틀린 게또 있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게또 있는 사람은 여기 앉아서 나머지 공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거 다 설명해준 거잖아! 막 이런 얘기 계속 듣겠죠. 이거 설명해줬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충 해주시기 바라구요. 드릴 세트도 이제 100점 맞겠지, 설마. 그렇죠? 사람 이름 얘기 묻고 답하는 건지 뭐 안부 묻고 답하는 건지 생각하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제출한 거 중에서 또 풀이가 필요한 게 질문 답하기 했고 다 했는 거네. 미리 통문자. 오, 이거 벌써 했어? 선생님, 이번 주 금요일날 숙제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오, 벌써. 그렇죠. 저도 좀 슬펐어요. 숙제 내면서.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애들을 이렇게 시켜야 되나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했던 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중1. 응? 오늘 아닌데. 아, 네.
오늘 맞네. 오, 준비 다 됐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두 문장 지나갔으면 다음 시간에 할 뻔했네. 자, 그래서 왜 콜럼버스가 무슨 시제 여행, 아니 글씨가 잘안 보이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왜 콜럼버스가 트래블 했나, 아메리카로. 그래서 이유가 궁금하니까 시작은 why, 과거 시제 의문문이니까 콜럼버스 트래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to America. 되겠죠. Why did Columbus travel to America? 오케이. 이 문장은 다들 뭐 어렵지 않았나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놀랍게도 그것은 그가 소금 찾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일단 놀랍게도라는 어휘 알죠? S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그가 무슨 시제에 원했어요? 과거 시제에 원했다는 거. 그다음에 소금 찾다가 뭔데? 소금 찾다를 소금 찾는 것 바꾸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surprisingly, 그것은 그가 원했기 때문이었다. It was because he wanted죠. Because he, it was because he wanted 무엇을 to find salt. 됐습니까? Surprisingly, it was because he wanted to find salt.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건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거. 찾다를 찾는 것, 어떻게 바꾸냐, 이런 것들. 오케이, 다음 문장. 이 문장도 뭐, 특별히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당시에 라는 것을 한 단어로 할 수도 있고, 여러 단어도 세 단어로 할수 있는데, 세 단어로 했죠, 이건. 그 다음에, 소금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무슨 시제야? 이거 과거 시제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유일한 방법. 뭐예요? 유일한 방법. 세 글자죠? 그렇죠? 세 글자 됐습니까? 그이 유일한이란 뜻의 단어가 좀 특별해갖고 뭘 붙이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음식 저장하다가 뭔데? 점식 저장하다를 음식 저장하는 것의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맞습니까? 일단 저장하다가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세 단어로 그 당시에 at that time이죠. 오케이, 소금은 유일한 방법, 과거 시제로 유일한 방법이었대. 그래서 salt was the only way of죠. salt was the only way of 음식을 저장하는 것, preserving food. 그러니까 salt was the only way of preserving food. 그리고 이건 많이 쓰는 패턴이라고 했어. 됐습니까? way of doing 뭐뭐 하는 방법. 됐습니까?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그래서 자전거 타는 방법, way of riding a bike. 됐습니까? 패턴으로 되게 많이 쓰일 수 있어. 뭐 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way of making pizza, way of cooking 된장찌개, 뭐 이런 식으로. way of making 김치,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way of doing 패턴, way of doing 패턴. 알아두시면 건강에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무슨 시제 과거 시제 힘들었었죠. 뭐 하는 거 소금물 아 바닷물로부터 소금 얻는 것 됐습니까? 자, 여기에 조심해야 될게 이게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 뜻 없는 뭐가 들어 있는 건데 이거 그렇습니까? 과거 시제고요. 과거 시제고요. 그뜻 없는 뭐가 있고요. 힘들었었다. 그 다음에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다라는 말에서 다짜 떼버리고 없는 것만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얻다가 뒤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얻는 거죠. 바닷물을 얻는 거야? 소금을 얻는 거야? 그러면 이거 뒤에는 이게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닷물로부터 할때 전치사는 뭐 써요? from, 얘는 뭐였더라, 영어로? seawater였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면 얻다니까 여 앞에다가 뭘 써야지 얻는 것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써줘. 그것이 소중했는데 그것이 뭐 대신 왔더라? 소금이 소중했다. 그다음에 소중한이란 뜻의 V로 시작하는 그 단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나 but 힘들었었어요 과거에. It was hard죠. It was hard. 뭐 하는 것? To get salt, 뭐로부터? From sea water. 오케이, 그래서 salt. 소중했던 것도 당연히 무슨 시제? 그래서 it was
valuab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이 두번 나오는데 it하고 it은 아무 관계 없어요. 얘는 가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To get salt, 그러니까 원래 문장이 뭐였냐? To get salt from seawater was hard 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salt 대신 왔습니다. Salt was valuable. 오케이. 각각의 문장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하라 그러면, 자, 한글만 탁 보여주고 말하라 그러면 막 보자마자 할라 그래. 어? 오케이. 뭐가 있었다라는 거 생각하는 시간 좀 가지고요.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게 뭐였더라라는 걸좀 생각하고요. 알겠습니까? 문법적인 거, 이런 거, 가주어, 진주어, 이런 거 알면 더 좋겠죠. 알겠습니까? 이 문장 가주어, 진주어 써서 사용하는 표현이지, 이런 식으로. 주어가 너무 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건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다는 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그러니까 전치사를 붙여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S로 시작하는 그 단어인데, S로 시작하는 그 단어 뒤에 P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셀수 있어, 없어? 셀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형태? 복수 형태로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소금이, 심지어 소금이 사용한 거야, 사용 당한 거야? 무슨 시제 사용 당한 거야? 그렇죠. 과거 시제 사용되었던 거죠. 사용하다는 아는데, 그러면 사용하다라는 걸 가지고, 사용하다를 가지고, 사용된다를 할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야 되죠. 그렇죠? 사용하다를 어떻게 하면 음지 되니까 그 앞에다가 붙이면 그게 될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사용되었던 거 시제도 또 뭐예요? 과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표현 이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됐습니까? 돈으로서가 뭐였더라 통째로? As money였죠. 됐습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For this reason.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려니까 전치사 뭘 붙이죠? 뭐 붙여요? In some 뒤에 P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parts of the world에서는 In some parts of the world에서는 누가 Salt가 심지어란 말은 even인데 even이 들어갈 위치는 빈도부사하고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as even이죠. It was even. 그 다음 중요한 거 us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돈으로써 as money. 됐습니까? So it was even used. 심지어 사용됐었다. 오케이. 그래서 for this reason은 so라고 했었죠. 원인과 결과. 됐습니까? 소금이 뭐 했었기 때문에 소금이 valuable 했던 게 원인이죠. 그렇죠? 비쌌죠. 그러니까 돈으로도 사용됐죠. 오케이. Salt도 valuable 하죠. Money도 valuable 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In some parts of, 그러니까 이거 결국 as가 하는 역할이 마치 무슨 동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 Salt was money. 소금이 뭐였다? 돈이었다라는 얘기나 소금이 돈으로서 사용됐다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하는 거야? 다른 얘기하는 거야? 같은 얘기하는 거죠. Salt was money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사용됐다 돈으로서. 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두 단어로 돼 있는 거, 뭐한 단어로 할수 있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월급이란 단어가 소금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기 때문에 오리진이 뭐였더라? 출처 됐습니까? 이거는 전부 다 뭐의 내용이다? 팩트죠. 그래서 이 표현은 무슨 시제로 해야 된다? 현재 시제. 팩트라며. 팩트. 됐습니까? 오케이. 현재 시제. 됐습니까? 이거 안 만들어봤자 it이니까 come이야, comes야.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월급이란 단어는 뭐였고 salary였고 그 다음에 뭐 이거 word인 거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하면 되겠네요. 사실은 in fact 그 단어 the word인 너는 salary는 안 만들어봤자 it이니까 it comes from the word sal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더라? Actually, the word salary comes
from the word salt. 됐습니까? S로 시작하는 거, 뭐, SA, 뭐, SAL까지 똑같네. 됐습니까? comes from the word salt. 오케이. 다음 단어에서 중요한 것은, 자, 이게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배웠던 거. 그 다음에, 봤다라는 단어 알아야 되겠죠. R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 명사들이 가끔씩 소금을 받았던 거 전부 다 과거의 일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로미야, 로마니아, 코리아 같은 게 와야 돼. 코리언 같은 게 와야 돼. 코리언과 같은 게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병사는 뭐였더라? Soldie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돈 대신에, 돈 대신에가 뭐야? 돈 대신에 이런 거세 글자로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돈 대신에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한일 때문에 받는 할때 전치사 못 쓰겠다. 이거 쓰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가끔씩 받았어요. 로만 솔저즈 sometimes received 무엇을? 솔저 솔트를 뭐 대신에? of money 됐습니까? 뭐에 대한? for their work 됐습니까? 로만 솔저즈가 sometimes received 했다. 무엇을? 솔트를 instead of money for their work 그들의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그의 소금 가치를 할때 한다였죠. 원래 그렇죠. 한단데 다짜 떼버리고 할때 만들었으니까 여기 뭐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할때 그것은 의미한다. 그가 그의 임금의 가치를 한다. 자, 여기서는 W로 시작하는 새로운 단어가 있죠. 가치가 있는이란 그 단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이거 some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그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 W를 시작하는 이 단어는 무슨 시라서? 그렇죠. 어떤 시에 이거 어떤 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가치를 하는 이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뭘 써야지 가치를 한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어떤 시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걸 넣어줘야지 가치가 있는이란 이 단어가 합쳐서 가치가 있다가 되는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할 때 비동사야 일반 동사야? 비동사란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비동사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의 임금이 뭐겠어? 그의 임금 his pay죠. 됐습니까? 오케이. pay가 중요하다. 뭐 여러분들 이제 알바하면 pay 얼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야. 이 임금이란 말이에요. pay가 동사로도 쓰이지만 명사로서는 임금, 급여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떤 사람이 그의 소금 가치를 할 때, 우리말은 여기서 힘을 내지만 영어는 미리 얘기하죠. 그래서 when, 그렇죠. when someone is worth his salt요. 얘가 있어야 되는 얘기, 어떤 시기 때문에 합쳐야지 가치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en someone is worth his salt. 그것은 의미한다. It means. 그 다음에 이거 완벽한 문장을. 그쵸? 그래서 that he is worth 하면 되겠죠. 똑같이 he is worth what? his pay. 됐습니까? When someone is worth his salt, it means that he is worth his p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이거 있는 거 조심해라. 여기에 이게 왜 있어야 되냐? 왜 있어야 되냐?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통문장 암기를 할때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됐습니까? when으로 시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is가 있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실시하였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는 제가 뭐, 어떻게, 아, 전번에 보여줬죠? 시험지 어떻게 만드는지. 아, 보여줬다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곧칠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통문장 암기했으면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뭐 이게 7이었죠? 그럼 뭐 이렇게 해갖고 되게 간단해요. 컨트롤 A 한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건 쓸데없는 얘기니까 이제 놔두자. 놔둬도 알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거 날려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날려버리면 되겠네. 그 다음에 컨트롤 P 딱 누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오겠죠. 됐습니까? 자신 있죠? 수업을 이렇게 해줬는데. 그쵸. 그러면 탁 누르면 탁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왔나요? 이렇게 단어 더안 비우고 뭐,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다 보겠죠, 다시 보고. 에이, 설마, 그건 너무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꿈속에서 봤나요, 혹시? 그런 거 아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풀이 다 했죠, 옆에? 네, 8로 얻어먹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질문하기 하면 된다 했죠. 읽기와 문제풀이는 다 했고요. 질문하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8이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뭐였냐? 누가 여기까지였죠. 누가다가. 그렇죠? 그래서 어 스튜던트와 프로페서가 쉐어링하고 있는 중이었다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스튜던트 앤어 프로페서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니까 당연히 were sharing이죠. 그렇죠? 무엇을 어 시트죠. 어디에서 on a train. 됐습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것은 요렇게 합쳐서 이 문장의 시제가 뭐다? 과거. 그렇죠. 과거 진행형이다라고 답하면 되겠죠.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과거 진행형 시제고요. 그 다음에 얘냐 물어본 거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이 자리에는 무슨 품사가 와야 될 자리인데. 그죠? 명사가 와야 될 자리인데 동사를 쓰면 안 되겠죠. 발음 비슷하다고 뭐 에이 시트나 뭐 그게 그거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뭐 안만 길어봤자 대인 이거는 왜 물어봤냐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할줄 아냐라는 물어본 거고요. 됐습니까? 이거는 진행형 시제 어떻게 쓰는지 아느냐 물어본 거고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장이냐 그들이 막 이제 뭐 지쳤죠. 그렇죠? 그들이 뭐에 지쳤습니까? 본문에 대화에 지쳤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본문대로 하면 they were tired. 자, 이거는 왜 됐냐? 뭐뭐에 지치다, 뭐뭐에 지겨워지다라는 수거를 알고 있냐라고 물은 거예요. 뭐뭐에 지치다, 뭐뭐를 지겨워하다라는 수거가 뭐다? be 그렇죠. be tired of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된 거야. 됐습니까? 그다음에 대화는 뭐였더라? conversation. 됐습니까? 그래서 they were tired of conversation. 그들은 그러니까 계속 뭐 얘기만 하려니까 지겨워졌단 얘기입니다. 그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뭐 누가 더 힘들었을까? 둘 중에. 교수가 더 힘들었을까요? 왜요? 선생님 계속 질문했을 것 같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가 질문하면 좋아합니다. 예. 네. 예. 네. 그래서 학생이 힘들었겠죠. 그렇죠. 너 나랑 같이 기차 타고 가고 있다 생각해봐. 내가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힘들겠어? 네가 힘들겠어? 네가 힘들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에 지치다가 방금 얘기했던 뭐? be tired of. 됐습니까? 그 다음에 타이어의 의미가 뭡니까? 타이어. 물론 타이어란 뜻도 있는데요. 여기에 오케이. 자, tired의 뜻이 뭔지만 알면, 자, tired의 뜻이 뭔지 알고, 여기에 be 동사 있으니까, tire에 몇 번째로 줘야겠어? 그렇죠. 과거 분사. PP형. 됐습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겠죠, 얘가? 입장 바뀐 어떤 시인데 뜻이 피곤하니잖아. 그럼 얘 뜻은 뭐겠어? 입장, 그렇죠. 피곤하게 만들다죠. tire의 뜻이. 됐습니까? 물론 자동차 타이어도 이렇게 씁니다. 근데 타이어가 동사로 쓰면 피곤하게 만들다예요. 됐습니까? 답다 가르쳐 주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타이어드하고 타이어링 중에서 타이어드가 답인 이유는 그들이 이걸 고르면 they were tiring 하면 뭔 뜻이 돼버려?
아니죠. 타이어의 뜻이 봐봐. 지치게 하다라 그랬어. 그러면 얘는 그 뜻을 그대로 가져온 어떤 시니까, 지치게 하다. 지치게 하다라, 이게. 아니, 뭐 쓰냐. 한글도 못 쓰냐. 지치게 하는 중인이죠, 이거. 그러니까 they were tiring 하면 그들이 지치게 만들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야, 이건. 그들이 누군가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어. 대화에 의해서 지치게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conversation을 주어로 바꿔볼까? 그러면 누가 conversation이 뭐 했다? tired 시켰다. 누구를? 댐을. 됐습니까? 아니면 뭐 지치게 하고 있는 중이었다 할까? 그러면 conversation was tiring them. 대화는 지치게 했다며. 그렇죠? Conversation was tiring them. 이걸 day로 바꾸니까 they were tired of conversation. 대화는 지치게 한 거잖아. 그 뜻을 그대로 가져오려면 ing. 지치게, 그러니까 얘는 지치게 하는이고요. 얘는 지치게 하는 걸 당한이야. 자, 여러분들 interested 알죠? I am interested in science. 이게 뭔 뜻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비동사 있어. 그치? 그리고 얘 뜻이 뭐예요? 관심 가진이라는 뜻이죠. 관심이 있는. 그러면 interested 뜻이 뭘것 같아요? 그쵸. 관심을 가지게 하다죠. 관심을 가지게 하다. 관심을 가지게 하다니까? Interesting 게임 하면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게임인 거고, Interesting 게임을 보고 I am interested.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네요. 이거 뭐냐? 고등학교 때 맨날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 뭐냐? 이 자리에 보어링이 맞냐? 이 자리에 보어드가 맞냐? 이거 맨날 물어봐. 오케이. 자. I am boring이야. I am bored야. Okay, I'm bored. 뭔 뜻이에요? 난 지루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 이게 있어. 그리고 얘가 지루한이야. 지루한. 그렇죠? 그럼 bore의 뜻이 뭘까? 그렇죠? 쟤는 지금 다 알고 있어 지금. 감 잡았어. 얘가 지루하게 만들다야. 지루함을 느끼게 만들다니까 boring의 뜻이 뭔 거야? 지루하게 만드는. 그럼 boring movie를 보고 I am bored. 이걸 정리하면 뭐냐? ing형 형용사랍니다. ing형 형용사와 ed형 형용사. 자, ing형 형용사는 원래 뭐뭐 하다란 말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말고 뭐뭐 하는 중인으로 쓰였을 때 ing형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분사라고도 하고요. 학교 용어론. 그러면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야?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죠? boring movie가 보어를 느낍니까? 보어하도록 만듭니까? 만들잖아. 그러니까 ing형 형용사를 보고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한단 말이야. interesting book이 interest를 느낍니까? interest를 들도록 만듭니까? Interesting book의 뜻이 뭐예요? 재밌는 책이죠? 그러면 책이 재밌어 하는 거야? 책이 재밌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ing 써야 되고 어떤 자리에 ed 써야 되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실 별로 안 나와. 알겠습니까? 좀 어려운 단어만 가지고 나와. 자, 그래서 둘중 뭐를 해야 되니까 ing를 골라야 되냐? ed를 골라야 되냐? 됐습니까? 그, the conversation, 만약에 the conversation이 주어로 바꿨어. 그러면 the conversation was boring. 됐습니까? The conversation was tiring. So they were tired. 예? 자꾸 정신이 딴 데로 자꾸 하고 있어. 집중시켜라.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이 뭐였냐? 어떤 내용이었냐? 교수가 뭐라를 제안한 거죠. 그래서 수수께끼 제안했습니다. 자, 이 문장의 해석이 뭐였더라? 교수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뭐예요?
써줬어. 그쵸? 맞아요? 오케이. 대답 좀 해줘요. 내가 또 봐야 됩니까? 맞아요? So, the professor가 뭐 했다? suggested 한 거죠. suggested 했다. 무엇을? a reader to pass the time. 됐습니까? 그래서, why did the professor suggest a riddle? 자, 이 질문의 뜻은 뭐예요? 왜 교수가 수수께끼를 제안했니?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그쵸, 앞에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뭘 물어본 거냐? so 앞에 뭐 있고, 원인이 있고, so 뒤에 결과가 있는데, 이거를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원인을 찾아서 대답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답은 because they were tired of conversation 이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왜 제안했니? 라고 물었으니까 대화에 지쳤기 때문에. 됐습니까? because they were tired of conversation. 그 다음, to pass, to 부정사 물어본 거죠. 넷 중에 뭡니까, 이거? 오케이.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봐도 돼요. 됐습니까? 교수가 뭘 제안했다? 리드를 제안했다. 왜?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도 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한도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조용법이기도 하고, 그냥 뭐 뭐를 나타내 뭐뭐 하기 위하여 하면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문법이라 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suggest 했던 의도죠. 제안했던 이유가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의도를 나타낼 때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의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with를 꾸며주는 무수정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수수께끼는 수수께끼인데 어떤 수수께끼?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수께끼. 이렇게 해도 의미는 똑같이 통하죠.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답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시로 봐도 되고 어떤 시로 봐도 되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봐도 된다. 왜 제안했니? 시간 보내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빈칸과 알맞은 것부터 채워볼까요? The person who cannot solve the riddle has to give the other. 그렇죠? The other person $1. 그럼 원이 되면 뭐도 돼요? 어도 되죠. 그렇죠? per, every 됩니까? 자, 이건 왜 고르라고 했냐? 어가 이 뜻일 때도 있고 이 뜻일 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 어는 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어가 이런 뜻이 되는 건 뭐였냐? 하루에 세 번. 아이고, 하루에 세 번이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 번. 이때 어는 이때는 원이 아니고 뭐라 했어? per나 every, once every day, once per day라 했습니다. 틀린 거 있나요? 다 맞았어요? 오케이, 여기 후도 되고 뭐도 돼요? 아, 답답해 죽겠네. The person who cannot solve the riddle has to give the other person a dollar. 맞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각각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이 후는 왜 빈칸 해놨다? 이 후는 여러 가지 의미, 여러분들 후의 의미는 몇 가지 배웠어요? 두 가지 배웠죠. 무슨 뜻하고, 누구란 뜻의 후하고, 또 뭐? 또 뭐?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그렇죠. 여기에 수수께끼 풀수 없다죠. 후 없이 cannot solve the riddle 하면 수수께끼 풀수 없단데 이 후나 that 때문에 어떤 시 됐다 했으니까 어떤 시 됐으니까 어떤 시답게 뜻을 고치면 됩니다. 수수께끼 풀수 없다를 어떤 시 바꾸고 싶으면 수수께끼 풀수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떤 시 영어에서 어떤 시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는 규칙을 지키고 있죠.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he죠. 지금 둘다 남자니까. 그쵸? 그러니까 he랑 어울리는 건 have to냐, has to냐, 그 다음에 물어봤죠. 당연히 has to give. 그 다음에 이건 왜 물어봤냐? 지금 몇명 있는데? 두명 있는데, 공두개또 그릴까요? 그래서 한 개는 팔았습니다. One is
나머지 한 개는 빨개요. The other is red라고 꼭 해야 된다 했죠, 영어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 이유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각각 물어본 이유가 있죠. The person who cannot solve the riddle has to give. 그 다음에 뭐 can하고 cannot은 왜 했냐? 내용 파악이죠. 풀수 있는 사람이 딴 사람한테 1달러 주겠어요? 풀수 없는 사람이 1달러 주겠어요? 그렇죠. 벌칙으로서 1달러를 벌금으로 내는 거죠. 못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agree the student. 좋다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합시다. 못푼 사람이 1달러, 다른 문제 낸 사람한테 내기로 합시다. 이런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내용이,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이 뭐냐면, 오케이, 네가 더잘뭐된 상태다. 교육받은 상태란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더잘 교육받은 상태다. 그래서 난 너에게 몇 달러만 주겠다? 절반만 주겠다. 됐습니까? 절반만 주겠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둘 중에 당연히 어울리는 건 그러하죠. 됐습니까? 그리고 you가 가리키는 건 누굽니까? The professor라고 쓰면 되겠죠. The professor. But the professor is better. 교육받은 educated죠. educated 몇 번째 녀석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educate의 뜻은 뭐겠어요? 오케이. 얘가 입장 바뀐 어떤 시로서 교육받은 이야. 그렇죠. 그러면 니들 입장인 거지. 그렇죠. 니들이 교육받는 거지. 그러면 얘 뜻은 내 입장에서 하는 거지. 그렇죠. 무슨 뜻? 교육시키단 거지. 그래서 추가 질문은 위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 educated 얘기하는 거죠. educated 대신에 다른 단어로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오케이. 교육시키다는 가 하고 똑같은 거죠. 교육시키는 게가 진 거잖아. 그치? 맞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 교육시키, 내가 지금 하는 게 educate고, 내 직업이 뭐야? 그렇죠. 다 가르쳐 줬어. 다 가르쳐 줬잖아, 이쯤이면. 여기에 educated 대신에 뭘로도 똑같은 뜻이 되겠네, 그러면. 단, 사용할 때, you are better teacher겠냐? 오케이. 여기 가르치다란 말을 어떻게 해서 넣으면 되죠? 티치가 가르치다지. 에듀케이트가 교육시키다지. 결국 똑같은 뜻이지. 어? 근데 여기에 에듀케이트냐, 뭐냐, 여기에 에듀케이트가 그대로 들어갔냐, 어떻게 해서 들어갔냐? 오케이. 왜 ED가 돼서 들어갔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 티치 넣으면 되겠어? 다 가르쳐줬어. 됐습니까? I will only give you 50 cents. 50 cents는 가는 말로는 one half dollar입니다. One half dollar. 그럼 one half는 무슨 뜻일까? 그렇죠. 2분의 1이란 뜻이야. 됐습니까? One half. 2분의 1.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One half. One half가 왜 1이 되냐면 half가 절반이란 뜻이거든. 절반 자른 것중 하나 이 뜻이거든. One. 뭐 중에 one? half 한거 중에 one. 그 오, one third. 왜 3분의 1이야? 그러면 4분의 1은 뭘것 같아? 1/4겠죠. 어떤 규칙이 이제 보이나요?
one-fifth겠지. 됐습니까? 자, 이거를 학교 용어로 하면 얘를 보고, 이런 숫자를 보고 기수라고 합니다. 기수. 이런 숫자를 보고는 서수라고 합니다. 카디널 넘버, 오디널 넘버라고 그래요. 아이고, 미안. 말하면서 쓰니까 막 헷갈려. 됐습니까? 카디널 넘버, 오디널 넘버라 그래요. 기수, 서수. 이렇게 분수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원 해프라고 해. 그러면 이제 원, 안 그래도 물어볼까 말까 고민했는데 원 해프 대신 쓸수 있는 건 똑같은 표현 뭐가 있을까? 그렇죠. 원 세컨드죠. 이것도 2분의 1이죠. 됐습니까? 지민이 이런 거 잘하는데 공부도 부지런하게 잘하면 얼마나 똑똑해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아이가 그럼 가르치는 건 누구였더라? I will give you 50 cents. The student겠죠. 저러고 있네. 아이 물어봐야 되겠다. 그쵸? 됐습니까? 여기서 you는 누구고 아이가 누군지 파악을 해야 될것 같네요. 그러면 이 말은 But you are better educated. I only give you 50 cents. 이 말은 누가 한 거야? 됐습니까? Okay. Alright, agree the professor. You go first 하고 있습니다. Okay. 그래서 right의 다양한 의미. Right. 자, 일단 alright. 여기서 right은 뭐 뜻이야? 바로? 맞은? 알겠다. 좋아 이런 뜻이죠. 다 괜찮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리고 right의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위에서부터 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품사를 골라오라고 했어. 됐습니까? 시가 다른 것 중에 골라오세요. 꼭 찾아와야 될건 뭐? 명사 뜻은 꼭 찾아오세요. 명사. 다양한 의미 중에 명사로서의 의미는 꼭 찾아오세요. 네, well,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What has four legs swimming and two legs fly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물어본 이유는 뭐가 뭐인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에서 의문사를 뭐 취급하는지 아냐 모르냐? 단수 취급하는지 알고 있냐 모르냐? 됐습니까? 헤이 이런 거 고르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에 만약에 물음표 있는데 여기에 있던 더즈가 왜안 튀어나왔어? 얘가 주인이잖아. 그렇습니까? 더즈 쓰지 않는다 이런 걸 수업한 적 있죠. 의문사가 주어 있는 건. 그다음에 이 ing는 둘중 뭔지는 충분히 되죠. 그렇습니까? 헤이 이게 해석이 뭐 이거 해석 다 했잖아. 해석 안 했나요? 해석 안 했어요? 해석 다 했다고 내가 써놨는데? 읽기와, 해석 안 했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부터 하고, 저거 가지고. 됐습니까? 뭐, 순서야, 뭐, 큰 관계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at's the most, 가장 다른 일이야. 다양한 어려움. 뭐 비슷하게 생겼다고 헷갈리는 데도 있습니다. 저기 있네요. 그렇습니까? 예, 리드는 리드인데 내가 지금까지 뭐 했던 내가 지금까지 들었더니까 여기 들어간 말은 대시고요. 이게 바로 어디 나온 내용이다? 여기에 이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대 하면 선생님이 맨날 표시하는 이거 어떠시 시작한다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리드는 리드인데 누가 뭐 했던 내가 지금껏 뭐 해본 적 있었던 들어본 것 중에서 그러니까 얘가 어떤 리들 내가 지금껏 들어본 리들 얘가 무슨 시동어리 어떤 시동어리 됐습니까? 그래서 얘 대시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설명했죠? 문법은 밑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here 뭘까요? 그렇죠. Here 누가 졌어요? 프로페서가 졌잖아요. 저희 애들 내용 파악 못하고 있네. 프로페서가 졌잖아.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here is a dollar.
그러니까 프로페서는 몇 달러 내기로 했어? 1달러 내기로 했고 학생은 50센트 내기로 했잖아요. 아직도 내부파악 못하고 있네. 됐습니까? 자, 이말한 사람 그 누구야? 이말한 사람. 내가 지금껏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야라고 말한 사람 누구겠어요? 프로페서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졌으니까 프로페서니까 1달러 됐고요. 대답 뭐냐라고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가 누구냐 했어요. I가 그래서 누구다? 프로페서. 됐습니까? 오케이. 아직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나도 모른다는 뭐였더라? I don't know either. 됐습니까? Here is your 50 cent. That's 50 cent.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뭘 보고 할수 있어? 됐습니까? 50 cent는 단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폰드가 뭔 뜻이었더라? 대답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는 그래서 누구다? 스튜던트죠. 자, 그래서 either는 또한 역시란 뜻으로 사용된 to를 왜쓸수 없는가 하는 수업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 했었죠. 나는 배고파. I am hungry.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친구가 나도 배고파. I am hungry too. 그렇죠. 근데 나는 배안 고파. Hungry. 나도 배안 고파. I am not hungry either.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 either도 또한 역시라고 해석되고 to도 또한 역시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not이 있을 때 또한 아니다라고 할 때는 얘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전에도 얘기한 적 있죠.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해석이 안돼 있으니까 끊어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같이 쓰고 있는 중이었죠. 뭐 거의 다 했습니다. 무엇을, 좌석을, 어디에서, 기차에서. 기차에서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 그 여기에 대인은 the student and the professor죠. 선생님이 a student and a professor라고 안 그러고 데이가 뭐 대신 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the student and the professor 대신 왔다고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앞에 나왔던 사람을 다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가 아니고 뭐 써야 된다? 더를 써야 되는 거죠. The student and the professor were tired of conversation.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됐다? They were tired of 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conversatio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준비해 두시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a student and a professo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준비해 주세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얼마 전에 배웠으니까 뭐 이런 건 해야지. 그쵸? 그 다음에 so. 그쵸? 그래서 뭐 했기 때문에 conversation에 tired of 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가 원인이죠. The professor가 뭐 했다? suggested 한 거죠. 그쵸? 무엇을 a reader이죠. reader인데 뭐할 reader? To pass the time 하기 위한 리드를 또는 뭐뭐 하기 위하여. 오케이, 이 부분은 선생님이 수업을 좀 해야 되겠네요. 뭐야? 메모리가 딸리는구나, 니가 또. 야, 나 지우개 눌렀어, 바보야. 정신 차려. 어이 진짜 말 더럽게 하는데. 야, 나 버튼 눌렀다고 버튼. 아이 삼성. 아이씨, 다음번에 내가 애플을 살까? 너무 비싸 걔들. 쓸데없이 비싸. 그다음에 the person who cannot solve the riddle has to give. 그래서 cannot solve the riddle 했던 그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니까 여기서는 그림상 he인 것 같죠. He has to give. 그래서 has to give가 무슨 뜻이었더라? has to give가 뭔 뜻이었더라? give 또 가르쳐줘야 돼? has to give가 뭔 뜻이었더라? 에헤이 이놈들 안 되겠다. has to give
그렇죠. 그래서 has to 대신 쓸수 있는 거 뭐였더라? must나 should 같은 거였죠. 여기서는 must가 어울린다 했죠. must give, should give, has to give.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사용됐냐면 give AB가 사용됐네요. give AB. give AB가 뭔 뜻일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에 대한 대답, 어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지? 그러니까 뭐야 그 Can I solve the riddle and the person은 몇 달러를 다른 사람한테 줘야만 합니까? 라는 말을 만들란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리들 풀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the other person에게 몇 달러를 주어야만 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가야만 한다. He has to go. 그는 갈 필요가 없다. 2% 부족하죠. 아, 대답 못하고 있네요. 이거 몇번 해줘야 될까? 이거 지금까지 8번 했는데, 10번 더 해줘야 되나? 오케이, 그는 가야만 하니? 오케이, 이거 수업 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죠. 오케이, 뭐, 얘기 더 할까?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는데, must로 바꿔 쓸수 있는데, 이때, He must not go는 무슨 뜻이었더라? 또 해야 돼. 그렇죠. 이건 금지라고 했죠. 금지. not이 없을 땐 뜻이 똑같은데 not이 들어가면 doesn't have to go는 뭔 뜻이었더라? 그렇죠. 갈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not이 없을 때는 뜻이 똑같은데 not이 들어가면 이건 불필요고 이건 금지라 했어. must not go. 됐습니까? 그리고 묻는 말은 Does he have to go? 그는 가야만 합니까? 오케이. 빨리 익히세요. 됐습니까? 빨리 익히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게 뭐 시험 쳐갖고 틀리면 뭐 10번 쓰기 뭐 이렇게 하면 금방 익히겠지 뭐. 그렇죠? 불규칙 동사도 뭐 내가 공부해라 이러면 안 하잖아. 그냥 뭐 시험 친다. 어? 틀리면 뭐몇번 쓴다. 막 이래가지고 공부하잖아. 맞죠. 그치. 아닌가? 아니라 그랬어.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라고 agreed the student 학생이 동의했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일단 이 대답 듣고 싶어. A student and a professor were sharing a seat on a train. 해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후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who were sharing a seat on a trai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금 내가 말한 거에 어디가 틀렸는지 빨리 찾아내세요. Who were sharing a seat on a train은 어디가 틀렸을까? 당연히 who was sharing a seat on a train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선생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할것 같아요? 어? 왜 was를 해야 되는지 니도 대답도 해줘야지. 왜 who was sharing a seat on the train 왜 해야 돼요? 그래, 그 얘기 또 해야 돼. 다음번에도 다음번에 안 해도 된다 그랬다 분명히. 됐습니까? who was sharing a seat on the train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nversation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쵸. what. 그 다음에 얘 묻는 말 만들어주면 돼. 얘 묻는 말 what. 오케이. 자, 그들은 행복하다. They are happy. 묻는 말 만들어보자. They are happy. 묻는 말 만들 거야. 그들은 행복하니? Are they happy? 했어. 오, 잘하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컨버세이션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다시 할까? 그는 행복하다.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니? Is he happy? 아우, 똑똑한 놈들. 자, 컨버세이션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뭐? 또 What was they tired of? 또 어느 게 답일 것 같아? 어? What was they tired of? What were they tired of? Tired of가 나왔는데 어느 게 답일 것 같아? Was they? 그렇죠? 왜 was they? 그러니까 was는 is의 과거형이니까 they는 is랑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were는 뭐의 과거형이고 are의 과거형이고. 그렇지? was는 is의 is나 am의 과거형이니까 당연히 뭐가 답이겠어? 어? What were they tired of겠지? 얘를 도대체 왜 was로 바꿔줍니까? 심심해서? was가 더 좋아서? 어? What were they tired of? 원리는 똑같다고요. be 동사가 위치를 바꾸면 되잖아. were도 be 동사잖아. What were they tired of? 이거 전부 다 추가시켜야 되겠는데? 숙제.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질문 만들어세요. 해야 될것 같은데? 뭐 하죠. 뭐 수업 잘 들었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달라 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하우 매니 달러즈 하고 과감하게 여기서 더즈를 빼서 여기 확 보내. How many dollars does the person who cannot solve the problem, riddle have to give the other person? 영어는 기차놀이야.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어? 뭐라고 묻는다고? 아, 선생님, 그게 어렵다니까요. How many, 그러니까 he로 바꾸자 그래. 알았어.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e로 바꿔서 묻는 말 만들어 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e 되잖아. 그쵸? 그러면 how many dollars does he have to give the other person. 얘가 그냥 히로 확 쪼그라들었다니까? The person who cannot solve the problem. 그러니까 how many dollars. 얘는 숫자를 물어보는, 개수를 물어보니까 원이라며, 원. 그럼 how many dollars does he have to give the other person? 원래대로 바꾸면 how many dollars does the person who cannot solve the problem have to give the other pers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풀지 못한 사람은 몇 달러나 다른 사람한테 줘야만 합니까? 라는 거 방금 물어본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Okay, obvious student, but you are better educated. educate의 뜻이 뭐라고? 가르치다. 됐습니까? 그러면 you가 가르친 거야? 가르침을 받은 거야? 그렇죠. 가르침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가 됐겠어? 프로페서가 됐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I will only give you 50 cents. 그러니까 50달러만 줄 거예요. 절반만 줄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제안을 학생이 했죠. 그랬습니까? 여기에 학생이 대안을 하면서 오케이라고 말했으니까 계속 이거 but부터도 학생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프로페서 당신은 better educated 돼 있으니까 학생인 나는 will give 프로페서인 당신에게 절반만 주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좋아요라고 교수도 동의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you가 학생이니까 학생 먼저 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칭 찾기가 헷갈리면 안 돼. 여기에 you가 누군지. 그러면 너부터 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너가 그러면 프로페서야, 교수야. 아, 미안. 같은 얘기인데. 프로페서야, 스튜던트야. 스튜던트지. 그러면 스튜던트 먼저 하라 그랬고, 여기에 well, what has 4 legs swimming and 2 legs flying 했으니까, 이 질문, 이 리드는 누가 낸 거야? 됐습니까? 뭐가 갖고 있니? 뭐를? 스윙을 하는? 4렉스를 그리고 플라잉 하는 2렉스를 갖고 있냐라고 물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위밍 하는 4렉스하고 플라잉 하는 2렉스를 누가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oh, that's the most difficult riddle that I have ever heard. 자, 요거는 아직 안 배운 시제인데요. 곧 배울 거예요. 2학년 때 배울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봤던 이란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내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Most difficult riddle이다. Here is a dollar. 1달러 있다. What's the answer? 제 답은 뭔데? 그랬더니, I don't know either. 스튜던트가 얘기하는 거, 나도 또한 몰라요. Here's your 50 cents. 자기도 대답 못했으니까 벌금으로, 아까 틀린 벌금으로 교수는 몇 달러 내고? 1달러 내고, 학생도 틀렸으니까 학생은 벌금으로 50 cen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기면 만약에 학생이 이기면 몇 달러 버는 거예요?
1달러 벌고 지면 50센트 벌고 어쨌든 남는 장사 손해보는 장사? 남는 장사. 그렇죠. 그러면 교수 입장에서 볼까? 교수가 이기면 몇 달러 벌고 50센트 벌고 지면 1달러 잃는 거죠. 근데 50센트를 받았으니까 50센트 잃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교수는 그러니까 학생은 플러스 플러스고 교수는 마이너스 플러스고 됐습니까? 교수 멍청하네요. 그래서 better educated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more stupid 하죠. 그래서 문제 풀이 다 하셨죠? 전번에. 그래서 교수가 처음 제안한 수수께끼 규칙은 뭐였는데? 규칙이라 했습니다. 수수께끼 말고 규칙은 뭐였는데? 그렇죠. 이 부분을 해석하란 얘기인 거죠. The person who cannot solve the riddle has to give the other person a dollar. 됐습니까? 그래서 cannot solve the riddle한 person이 the other person에게 1달러를 줘야만 한다라는 게 규칙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교수가 마지막에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embarrassed한 기분이 들었겠죠. embarrassed의 뜻은 그렇죠. 당황한이겠죠. 그러면 이거 붙었는데 어떤 시네? 그쵸. 이거 붙었는데 어떤 시다? 그러면 embarrass의 뜻은 이제 지민이가 얘기해줘. embarrass의 뜻이 뭘까요? 그쵸. 당황시키다. 어떤 시 아닙니다. 하다시입니다. 당황시키단 거죠. 당황시키다. 오케이. 그러면 embarrassing 한 뭐예요? embarrassing. 그렇죠. 당황을 시키는 이죠. 당황한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거야, 느끼는 거야, embarrassing은. 그렇죠.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갑자기 뭐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급 뭐가 왔어. 그렇죠? 그러면 그거 어떤 순간인 거야? embarrassing moment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저질렀어. 그럼 어떤 상황이 된 거야? embarrassed. I am embarrassed. 그렇죠? because I 급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경험 없나요? 그렇죠. 술을 안 마시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술 마시면 그렇게 됩니다. 술 마시지 마세요. 많이 마실 것 같은데. 됐습니까? 오케이. glad 어떤 기쁜, hopeful 어떤 희망찬, 희망하는, 바라는. 됐습니까? lonely 어떤 외로운, satisfied 어떤 그렇죠. 만족한. 그러면 여기도 satisfied네? 그쵸? 그러면 satisfy가 있어요? 그럼 satisfy의 뜻이 뭘것 같아요? 그쵸? 하다시라니까? 그쵸? satisfying 하면 만족시키는 satisfy 만족시키다. 그 다음에 글의 내용과 같도록 하게 The student knew the answer야? Didn't knew the answer야? Didn't know the answer야? Didn't know the answer to the riddle. 리들에 대한 답을 몰랐죠. 맞습니까? 그래서 50센트 돌려줬잖아요. The professor lost 50 cent. earn이 그럼 뭔 뜻이 earn? 그렇죠. 벌다죠. 벌다. 4번. 다음 대중에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히스토리 오브 데스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데스의 역사죠. 그쵸? 손가락질 말하겠죠, 제일 먼저. 그쵸? 그 다음에 I know that he is a doctor. 겁 만드는 데 배웠죠. 이겁 만드는 데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배웠던 무슨 시 시작인데 어떤 시 시작인데 뭐 목적격이니 뭐니 뭐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입니까? 오케이. I ate 했다. 무엇을? A donut을. 도넛은 도넛인데 that was made in France. 뭐 어떤 도넛을 먹었대요?
그렇죠. 프랑스제 도넛을 먹었단 말이죠.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도넛을 먹었다고요. 그 다음에 All that I want for Christmas is snow죠. 그래서 모든 거죠. 모든 것 뭐다? 눈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모든 것? 내가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원하는 모든 것. 내가 크리스마스 때 바라는 전부. All that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연애편지 이렇게 쓰겠죠. 그렇습니까? 연애편지 그렇게 쓸거 아니야. All that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노래 가사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렇게 많이 들어봤어. 크리스마스 때만 나왔는데.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그렇습니까? 나 그런 편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좀 찬바람 불어오면 지민이 받을 거 아니야. 안 받을 거야. 받고 싶잖아, 에이. 그래. 싫어요. 좀 있으면 저희 애인 생겼다고 돌아다니기 그제.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어, 지민인가? 아, 난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made some bread that had no sugar. 내가 뭐 했습니까? 만들었네요. 뭘 만들었습니까? 빵을 만들었죠. 빵은 빵인데 어떤 빵을 만들었대요? 그렇죠. 무설탕 빵을 만들었대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냐. 자, 제가 설명했는데 이거 두 문장으로 뽀개면 더 피플 이두 문장 뽀개면 더 피플 were very nice 더하기 I met them I met them 끝났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더 피플이 무슨 어가 됐어? 목적어가 됐죠. 그런 경우에 이 대수 생략할 수 있었죠. 그러면 똑같이 해보면 됩니다. 똑같은 규칙. 자, 첫 번째 문장. I가 뭐 했다? A 됐죠? 무엇을? 도넛을. 더하기. 얘가 들어가죠. 그러면 it이 됩니까? it가 됩니까? 세 번째 it이 됩니까? It was made in France.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난 돈은 먹었고, 그것은 프랑스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세 번째 it이 되어서 들어가야지 생략할 수 있는데, 이건 몇 번째 it이야? 주어죠. 그렇죠? 그럼 it에서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것도 둘로 뽀개봅니다. 첫 번째 문장 모든 건 눈이야. All is snow. 더하기 I want 자, all 안만 길어봤자 it이고 want 뒤로 들어가죠. I want it for Christmas죠. 그렇죠? 그럼 all이 뭐가 됐는데 it이 됐는데 분명히 want에 무슨 어 자리 들어갔어? 목적어 자리 들어갔죠. 그러니까 얘 생략할 수가 있죠.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노래도 나 나오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며.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왜안 되느냐? 이거 됐도 그러면 세 번째 it이 아니고 첫 번째 it이 되는 모양이 두 문장 분리하면 I가 뭐 했다? made 했다. 무엇을? some bread를. 그 다음에 it had no sugar. some bread가 무슨 자리에 들어가? 주어인 it 자리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생략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밑에 주격 관계 대명사 생략할 수 없다며. 그렇죠? The bus가 it goes 되잖아. it goes. 주격 관계 대명사의 특징 얘기했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온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시험 치고 그다음에 가시면 되겠네요. 두루루루루루. 예, 시험지 지금 드릴게요. 그게 책 동서. 어디 갔지? 저 밑에 처박혀 있지? 뭐가 있나? 있겠냐?
40만 원 있습니다. 네, 40만 원 하지. 일단 진짜